happens if I lose my way with a compass and a map I made, looking for my shadow in the dark? What happens if I look for you with a compass and my tennis shoes and find you holding someone else's heart? Sleeping on your bedroom floor, I let my feelings wash ashore. You told me I'm projecting and I don't move with much direction anymore. I don't know what I'm looking for. The heavens, good girls aren't the one. K 인문 저는 보통 들어갑니다.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한번 보고 보통 여기까지 들어가요. 저는 한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까지 다 봐요. 보통 서가에 있는 책들 구경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어서 꽂혀있는 책 등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가 구경을 저는 좀 좋아하고, 제가 그 철학 전공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인문학,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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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좀 참고할 만한 뭐 새로운 거 있나, 아니면 제가 뭐 모르는 책 있나 이런 거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철학 책은 전자책으로 보면 약간 과장을 하면 안 읽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진짜 막 똑똑하고 전자책으로만 읽어도 나 이해가 다 된다, 이러면 이제 전자책으로 읽어도 되죠. 저는 안 됩니다. 종이책으로 읽어야 돼요.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제 채널에선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지도 교수님 철학애로의 초대라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요. 그걸 책으로 엮은 거고요. 네, 강추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 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지도 교수님 책입니다. 하버마스라고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데 책을 아직도 쓰고 계세요. 도서전 때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장 갔을 때 신간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아니, 이분이 아직도 책을 쓰신다고. 그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책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일단은 킵해 놓겠습니다. 이거 약간 후보로 생각을 해 놓고 있을게요. 어쨌든 저의 포인트는, 저는 보통 서가를 본다. 매대가 아니고 서가 보는 걸 좋아한다. 매대도 물론 좋은 책들이 많지만 약간 주목 도서들을 많이 놓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로 이어져 있죠. K에서 바로 옆에 J가 이제 소설이랑 뭐 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SF 매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SF도 여기 같이 있긴 하네요. 전 이것도 엄청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해요. 스미스 맞아. 매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 맞아. 이만큼 거의 다 읽은 책이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테드 창도 있고요. 이건 뭐 계속 베스트셀러니까. 그리고 앤디 위어, 뭐 마션, 프로젝트 헬메리 둘 다 재밌습니다. 그 앤디 위어 책들은 굉장히 술술술 읽히는 소설들이어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법한 책들이고, 테드 창은 훨씬 더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소설들인데, 제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SF 작가고요. 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문모카 작가 돌이킬 수 있는, 약간 느와르와 SF와 어떤 액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재밌습니다. 요거 최근에 나온 정보라 작가 소설집인데 굉장히 웃긴데 골 때리는데 재밌는데 씁쓸해요. 재밌어요. 되게 깔깔거리면서 읽었는데 그게 다는 아닌, 막 웃다 보면 약간 뒷맛이 씁쓸한, 재밌어요. 재밌어요.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고, 소설집인데 이 문어 그려져 있잖아요. 문어가 나와요. 첫 소설에. 이 목차가 문어, 대게, 상어, 개복치, 해파리, 고래거든요.
재밌습니다. 해양생물 SF 소설집이에요. 네. 해양생물 SF 소설집 재밌어요. 그리고 저의 사랑 김보영 작가 소설 다 재밌어요. 우리나라 SF의 정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감각. 종의 기원담 진짜 재밌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보영 작가 소설 너무너무 추천이죠. 뭐 김철 작가, 천선난 작가 제가 항상 얘기했었으니까. 제가 좀 찾고 싶은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을란가? 이신주라는 작가가 있어요. 공산주의자가 온다라는 그 SF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작가의 신간이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J18-6 서가에 있군요. 예, 보세요. 좋은 책은 서가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가에도 많이 있다. J18-6. 여기서 네 번째 맨 밑에 있었네요. 이신주 작가의 신간. 내용 몰라요. 어디에 끌렸어요? 이신주. 내용 몰라요. 설정 몰라요. 장르 모릅니다. 일단 재밌으리라 믿고 아작에서 나왔으니까 대충 SF겠거니 그리고 이신주 작가니까 대충 재밌겠거니 제가 막 되게 철저한 그런 걸로 책을 고르진 않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고릅니다. 근데 대체로 맞아요. 저는 저의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직감을 믿기 때문에 대체로 맞는데 뭐 모르죠. 또 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네, 이 책 사고 싶었기 때문에 요걸 사고 온 김에 여기 SF 소설 칸이거든요. 뭐 또 재밌는 거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그렉 이건 읽으면서 왔는데 너무 재밌어. 그렉 이건의 매력은 진짜 짜증나요. 이게 미친 사람. 아, 그러니까 SF를 많이 읽은 독자는 사실 그렉 이건의 소설들이 뭐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 이렇게 느껴지시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SF에도 장르의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렉 이건은 어쨌든 뭐 지금 막 핫한 작가라기보다는 몇십 년 전에 굉장히 그 하드 SF의 거장으로 떠올랐던 작가거든요. 그 장르에서 도달할 수 있는 탁월한 지점을 보여주는 작가인데요. 이를테면 뭐 사람의 기억을 뭐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의 세포를 스캔을 하거나 이런 설정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지만 그런 뻔해 보이는 설정들을 끔찍하게 잘 씁니다. 여기 김초엽 작가 추천사에 유물론적이란 표현을 썼는데 몸과 정신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뇌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근데 읽고 있으면 막 반발심이 들거든요. 아니야 나는 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읽고 있으면 그치 내가 뇌이긴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그 나의 몸과 정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시니컬하게 다루는 작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손에서 놓을 수 없고 되게 좀 불쾌하기도 한데 재밌는데 막 생각이 많아지는데 되게 재밌는데 되게 짜증나는데 계속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네, 작가입니다. 아 요거 재밌습니다. 김준영 작가의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수상작인데 이것도 좀 끔찍해요. 사실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SF를 예를 들어서 내가 김초엽 천선란만 읽어봤다 그러면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렉 이건과 김준영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좀 마음이 열려있다면 시도해봄직하다. 네, SF는 굉장히 넓은 장르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 도달한 인간의 모습을 재미있게 네, 잘 그린 작품이어서 옥타비아 버틀러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아 이 약간 망해가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하면서 읽게 되는 부분이 있는 네, 재밌습니다. 보통 이렇게 와서 과학책을 보러 가거든요. 과학 신간. 아! 저 이거 사려고 했었어요. 이거 지금 제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세포의 노래.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내가 너무 변태 같은가요? 뉴욕타임즈에 주목할 만한 책, 이코노미스트, 오프라 데일리, 북페이지, 데일리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이 선정한 올해의 책입니다. 이게 그렇게 안 보여서 그런지. 네, 좀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무케르지 책을 뭐 한 권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던 네, 뭔가 인상이 남아있어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니 이거? 야, 씨. 두 개 합치면 3만, 한 5만 원 정도 되네요. 아 이것도 지금 저의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있는데
숲 속에 우드와이드 웹을 탐사하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 식물의 의사소통 문제가 최근에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왜냐하면 식물들이 뭐 당연히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뿌리에 있는 균근균이라는 균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당이 좀 부족한 나무에게는 당분을 나눠준다든지 공격을 받았을 때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뿜어내서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이렇게 의사소통을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책을 몇 권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요새 좀 관심이 생겼거든요. 킵해놓겠습니다. 얘도 비슷하구나. 아, 이런 거 재밌죠. 사실 교양과학에 꽂혀있지만 철학에 꽂혀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장하석 선생님, 과학 철학자 하시거든요. 이게 철학서로 분류해도 이상하지 않은 물은 H2O인가? 증거 실제론 다윈주의. 재밌어 보이죠? 이게 왜 재밌어 보이냐고요? 그것이 철학 전공자의 눈입니다. 아, 까르로 로벨리 늘 추천입니다. 교양 물리학 관심 있으시면 까르로 로벨리 반드시 읽으셔야죠. 재밌습니다. 오, 엄청 화려한 박을 썼네. 이거 그 저거잖아요. 본인의 뇌를 찍었는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가 쓴 책. 저 이거 살래요. 이거 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사겠습니다. 제목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빌어먹을 양자. 마음이 느껴지는. 네. 과학을 봤기 때문에 광고 문구 보잖아요. 근데 보통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도 있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그럼 이제 지나가면서 광고 문구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게 저런 책이었어? 빨리 집에 있는 거 읽어봐야겠다 이러면서 넘어가서 다른 파트를 가보겠습니다. 우리 박참새의 시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통로에 제법 멋진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 통로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재밌는 책들이 있습니다. 영화 예술. 아, 이거구나. 겁나 크네. 광화문 교보가 그게 좀 좋아요. 책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이거 친구가 추천해준 책인데 무거운 걸 보아하니 장면이 캡처가 많을 것 같아서 요거를 사겠습니다. 과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화 이론이 따로 있고 영화 산업과 마케팅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이렇게 세분화되는 게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한 권 있으면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사기엔 참 저기한데 소장욕을 자극하는 이거 얼마야? 가격이 얘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애들이랑? 그렇긴 한데 약간 그렇다고 내가 영화 전공도 아닌데 사긴 좀 애매한데 하지만 갖고는 싶은 약간 그런 애매한 이거 뭐지? 이렇게 메시지 엽서 카드인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좋은 문장들로 했나 봐요. 리드로그라는 플랫폼이 뭐 생겼나 보네요. 문장 아카이빙 플랫폼? 이벤트 하고 있네요. 골라서 메시지 써서 스탬프 찍어서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찍어서 이벤트 참여하는 그런 건가 봐요. 김전일 새 책 안 나왔나? 저의 길티 플레저 중에 하나가 김전일이거든요. 김전일이 37살이 됐습니다. 김전일 37세의 사건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랑 30주년 그 아직 고등학생인 설정으로 30주년 이 두 시리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두 시리즈 다 보고 있는데 37세 사건부가 14권까지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15권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건 해결이 아직 안 됐거든요. 저는 소년탐정 김전일을 한 8살인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 나이까지 보고 있을 줄 몰랐는데 근데 솔직히 길티 플레저죠. 이렇게 막 그냥 자극적인 만화잖아요. 이렇게 막 아름답거나 그렇진 않고 그리고 김전일도 되게 꼴보기 싫은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삶의 친구로서 그냥 의리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한다. 추천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겨울님 바로드림은 잘 써요? 바로드림 잘 쓰죠. 그냥 여기 와서 책 구경하다가 뭐 사야지 이러면 저는 그냥 바로드림으로 사는 편이에요, 보통. 10% 할인되니까. 10% 할인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당장 이 책이 필요해, 혹은 오늘 내일 안으로 이 책이 필요해. 근데 전자책 없어. 전자책 없고 주문하면 3일 뒤에 오고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 이제 검색해서 재고가 있는 곳이 있으면 그거 바로드림으로 살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많이 쓰죠, 보통. 사진 나오나요? 어디가? 종이에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어머. 아, 이게 그 해의 베스트셀러구나. 그렇더라고요. 진짜 옛날, 와, 해리포터. 2000년 해리포터. 가시고기.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양기자 모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거 저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상실의 시대, 저도 이 판본으로 그치, 읽었습니다. 그쵸. 요 버전 아직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네. 80년대는 잘, 근데 이건 알죠. 83년이에요? 83년. 83년생인데. 네. 파리대왕이라고? 파리대왕이 베스트셀러였던. 황금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세계문학고전이 베스트셀러. 와, 100년 동안의 고독도 있어요. 82년. 분위기가 다르네요, 확실히. 와, 진짜. 개미. 저도 이 버전으로 읽었어요. 요 책, 옛날 책. 마시멜로 이야기. 저도 이때 읽었죠. 예, 연금술사. 뭐 없나? 아, 아까 이거 얼마야? 요거 사면 딱 맞겠네요. 예, 요거 사면 대충 딱 10만 원 될 것 같거든요. 이게 1,500원짜리여서. 딱 맞췄군. 굿. 다양하다. 분야도 다양하다. 그쵸. 과학 하나, 소설 하나, 뭐 예술 하나. 아, 무거워. 감사합니다. 덕분에 10만원어치 교보문고 쇼핑하고 과제도 하고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